그래서 이 강의는 해도 해도 지치질 않아. 왜냐면 내가 기뻤거든. 다음. 더군다나 레일 국제 논문에까지 나와 있어. 영어 선생님들은 최근에 임용고시 보신 분들은 PLLT라고 다 알아. 브라운의 PLLT라고 다 아는데 그 책 129쪽에 뭐라고 써있냐? 조이 레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학생들은 유별나게 시각지향적이다. Significant. 유별나게 시각지향적.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각학습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거의 100% 성공합니다. 다음 이런 예를 들면 거의 없다라는 단어를 표현해. 우리나라 애들이 rarely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. 네이클로버 보신 분 거의 없네. 네이클로버 다음. 다음 이거는 또 다음. 선생님 이거 5점짜리 수행인데 이만한 종이에다 그려왔어. 이것도 공용 단어에서 선생님 단어를 찾아보세요. 네? 단어를 찾아봐? 아이고 선생님이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. 이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E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멸종. 그래서 이 단원의 키워드가 익스팅션이거든요. 근데 얘가 숙제를 이걸 해와서 칠판에다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교실에 교과 교실에 와서 앉으면 일단 못해.